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수산금계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수산금계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자, 괴사, 단사, 대산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육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산금계는 아래에는 산이 있습니다. 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는 항상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은택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은택의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험난하다는 뜻이 있는데 수산금계에서는 험난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금계에서는 험난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조금 이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산금계에서는 이 산도 또 하나의 험난함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근자, 쩔뚝발이 근자입니다. 근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쩔뚝발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설문해자로 가지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뜻을 갖다가 자, 이해를 하는데 간혹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추월한 뿌라서 발족입니다. 겨울철에는 자, 피가 잘 통하지를 않아서 발이 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근자로 쓴 겁니다. 더 쉽게는 절뚝발이 근자입니다. 그래서 절근으로 표현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야 어디에 있든 간에 다리를 갖다가 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쩔뚝발이 근자라 신체적으로 다리가 편치 않아서 멀리도 갈 수 없고 험난함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높은 산도 있고 험난한 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험난하다는 뜻이 하나 더 첨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도 높으니까 다리를 절고 있을 때는 높은 산도 험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험난함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험난함이 겹쳐 있다는 뜻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의 험난함이라는 건 물수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험난함이 눈앞에 있을 때는 머무를 짓자. 머무르라는 겁니다. 나아가지 말고 머물러야 이 험난함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수산금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화택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난 화택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모든 것이 어긋나면 모든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는 자, 규계 다음에 근계를 뒀다. 석계의 차례가 이렇다라고 공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전다는 뜻을 갖고 있고 어려움에 겹쳐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괴상으로 보면 험난함이 겹쳐 있고 험난한 앞에는 머물러야 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계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험난한 것 다음에 자 저 먼저 어긋났기 때문에 만물이 어긋나고 천지가 어긋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어긋났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자 대충 이렇게 생각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으면서 또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근계의 계사입니다. 근자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절근자죠. 그러고 일어울리자 선역서자의 남녕남자 이선함입니다. 주역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들이죠. 이선함 분리동북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선함 덕붕이요 동북상붕이라는 말도 나오고 선함과 동북에 대한 얘기가 주역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무랑 팔케도와 연관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선함하고 분리동북하며 이견대인하니 정이라 기란이라. 자, 이 내용을 선함과 동북에 대한 내용과 문왕 팔케도의 내용이 결부된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자주 보셨던 문왕 팔케도입니다. 이 문왕 팔케도의 진이 동입니다. 물이 북입니다. 동북이라는 말은 팔간산 살이 있는 곳이 동북입니다. 지금은 수상근계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에 높은 산, 험준한 산을 간다는 것은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동북분리라고 한 겁니다. 동북으로 가는 건 이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문왕팔케도에서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계가 남이고 서쪽은 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남의 중간에 곤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탄하죠. 또 개의 성격으로 봐서는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순합니다. 굉장히 유순하고 자 평탄한 곳이라 다리를 절고 있을 때는 서남으로 가야 이롭기 때문에 이 서남이라고 한 겁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높은 산으로 가는 건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동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선암과 동북이라는 그 글귀의 앞뒤 글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뿐더러 64개 중에 각 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근계에서는 평탄한 땅으로 가면 이롭고 산으로 가면 이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대인하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하니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인을 만나본다는 것은 대인을 보면 이롭다는 것이 아니라 대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롭다는 뜻이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이라 길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길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그는 난야이니 어려울 난자입니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
험제전야이니 험할 험자 있을 제자 앞선자지 않습니까? 험난함이 앞에 있음이니 그 말이죠.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험난함이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험난함이 겹쳐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험난함이 앞에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바라보기를 학계에서 상계를 바라본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봤으니까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난함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머무를 지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험제 전야이니 험난함이 앞에 있음이니 견험이 능지하니 볼견자 험난할 험자입니다.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험난함을 보고 능할 능자 머무를 짓자입니다. 능이 머물렀다라고 하니 지혜제라 알짓자인데 여기서는 지혜로울 짓자입니다. 지혜로움이라 다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공자께서는 위치 여기에서 학계의 끝에서 산계를 봤다라고 하느냐. 학계는 산이라서 머무는 곳이요 산계는 물이라 험난한 것인데 험난한 걸 보고 능이 머무를 수 있다고 하니 참 지혜롭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봤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반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자께서 계사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 때는 쩔뚝발이로 절고 있을 때는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서남이 평평한 곳이고 왕덕중야라 가랑자 어덜덕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면 중을 얻음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은 중을 갖다가 얻는다. 중도를 얻는다는 얘기죠. 성인 지도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어지선의 경지에 머물러야 얻는 게 있다라고 대학경문 1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곳에 머물면서 중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동북으로 간다면 편안하지 않겠죠. 이로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은 기도궁야일세요. 그 도가 막힐궁자면 막히는 거고 닿을궁자면 그 도가 닿는 겁니다. 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견대인은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랑자 있을 유자 공공자입니다. 가면 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들이 주역공부 이제 중턱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수상금계가 64계 중에 39번째 계입니다. 여지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저 공공자가 서민지도를 실천하는 공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면 이롭다는 것은 가면 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각 없이는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공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각을 해야 실천하는 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위정길은 마땅할 당자에 자리 위자를 붙였습니다. 자, 계사에서는 정길이었죠. 정이면 길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위정길은 자리가 마땅하고 곧으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정방야 일세니 이로써 바를 정자 나라방자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이니 근지시용 대의제라 근의 시성을 써미 그때의 마땅함을 쓰는 것이 참 크구나. 오조사
어자에 어조사 제자를 두 개 붙여서 감탄사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참 컴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쩔뚝거릴 때는 멀리도 못 가고 험난한 곳에도 못 가는데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험난함을 보고 머무를 수 있으니 참 지혜로운 거고 편안한 곳에서 성인 지도인 중도를 얻고 또 이견대인하고 실천하는 공을 세우고 나라까지 바르게 하니 근지시옴 대이제라. 그 다리를 절고 있을 때의 그 시성이 참 크다. 그 시성을 씀이 굉장히 크다. 주역에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그 어려움의 원인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관계에서도 고난이 거듭했을 때 물이 거듭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한순간도 쉬지 않는 물의 성실함 속에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은 비움치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비움치기이죠.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을 때 그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덕목으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산상유수가 근이니. 자,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이 근이다.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이 근이니, 자, 산 위에 험난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근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반신수덕하니라. 반신수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돌릴 반자, 몸신자, 닦을 숫자, 덕덕자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덕을 닦으라는 겁니다. 다리를 절고 있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덕을 닦으라. 성인 지도를 공부함으로써 덕을 닦아야 중도도 얻을 수 있고 이견대인도 할 수 있고 나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중도를 얻고 대인 지도를 자각하고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신수덕을 해야 중도를 얻고 자각을 하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근계에서는 반신수덕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래서 육효사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근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뜻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어서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뜻의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수상근계 육효사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초요입니다. 수상근계 초요는 항상 양자리인데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초육은 왕하면 금코, 레하면 예하니라. 상할 왕근 레예는 어대야이니라. 육효사를 구체적으로 읽기 전에 계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상 근께 전체적인 걸 살펴보고 수상 근께 초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상 근께는 험난함을 봤을 때, 험난함을 목전에 뒀을 때는 움직이지 말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사에서 머무르라, 움직이지 말으라. 이 전체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육효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고 있을 때는 자 절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들랑 움직이지 마라. 지금 초요입니다. 더구나 초요는 학계인 산의 초요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요도 머물러야 되고 삼요도 머물러야 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뜻을 유념해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참 빠르게 됩니다. 다시 자 초요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육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상근께는 위험이 목전에 있을 때는 험난함이 목전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하면 나아갈 진짜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아가면 금코 절고 나아가면 절고 레 하면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라 온다는 뜻도 되고 돌아온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상근께에서 저 올레자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머문다는 뜻입니다.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나아가는 것이고 올레자 레는 오는 건데 수상근께에서 올레자는 머무를 지자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하면 금코 나아가면 절고 머무르면 기릴예자 남길예자입니다. 머물고 있으면은 남길 게 있고 명예가 있음이니라.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공자께서 상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활. 자, 왕건 레에는 가면 절고 머물고 있으면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 여자에다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마땅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마땅함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단사에 나와 있는 바로 자 근지 시용 대의제입니다. 칠판 보시겠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때시자에다가 마땅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땅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성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마땅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 문화는 취역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때가 돼야 된다고 이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애들 공부 독촉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잘하게 된다. 일을 성급하게 서둘지 마라. 때에 이르러서 해라. 그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때, 그 시집갈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28, 30, 32만 되면 시집갈 때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 시집을 가야 되는 그때의 마땅함을 갖춘
그때가 바로 시집갈 때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절대 물리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의성, 그때의 마땅함을 보고 말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 마땅할 이자가 시의성의 어려울 어짜 마땅할 어짜입니다. 그때의 마땅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조건 험난한 강을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때의 마땅함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왕건대예다. 가면 절게 되는데 어렵게 되는데 머물고 있으면 명예롭게 된다. 명예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나 초구는 초요는 주역 64개 중에 중천금계를 제외한 나머지 63개 육효사에는 중천금계 육효사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초요는 항상 잠룡 물룡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겨있는 용이라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될 때지 지금은 세상일에 관심 쓸 때가 아니죠. 그래서 잠룡 물룡입니다. 잠겨있는 용이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마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효 때가 바로 마땅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건 내예는 어대야인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2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왕신 근건이 비궁치고이라 사날 왕신 근건은 종무우야일이라. 지금은 수산근계의 시대입니다. 저만 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고 있는 수산근계의 시대입니다. 그 수산근계의 시대에 유기는 분자죠. 계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산근계 유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초육과 위에 있는 구산과 친비의 관계에 있고 여기 있는 구호와 짝입니다. 성인군자로 따지면 성인이요 군자죠. 계급으로 따지면 군왕, 왕이요 하극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산근계로 세상이 전부 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나아가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 명예가 있다라는 것이 초육이었습니다. 자리도 바르지를 못하고 자 이웃도 없고 짝도 없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이럴 때는 머물면서 공부하고 수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남으로 가야 이롭다. 그 얘기가 초육하고 결부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호사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신 근건, 왕과 신하가 어렵고 어려움이니 왕과 신하의 어렵고 어려움이 그 말입니다. 유기는 자 군자요 신하입니다. 유기하고 짝이 임금왕자는 오요를 보고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저 임금왕은 오요를 보고 말하고 신하신자는 이요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신건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왕과 신하도 어렵고 어려움이니 비궁지고이라. 안일미자 몽궁자 갈지자 연고고자입니다. 그래서 몽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고가 아님이라. 인건과 하극관리가 성인과 군자가 나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절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짓기 위해서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어려움이 자 비궁지고이라. 내 몸의 연고가 아니다.
임금과 신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사를 해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밥을 굶었겠습니까? 본인은 호의호식 잘했지 않습니까? 늘 고민스러웠던 것은 하늘의 뜻을 공간으로 드러내야 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렵고 어렵다니 늘 고민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이 효에 대해서 공자께서 왕신건근은 왕과 신하가 어렵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끝날 종자 없을 무자 허물우자입니다. 끝내 마침내 허물은 없으리라. 세상이 절고 있고 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민했다면 임금으로서 관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의 연고가 아님이라 허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현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가 그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렵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효입니다. 자, 9삼은 왕하면 금코, 례하면 반일이라 상활 왕건 례반은 내희지야이니라. 자, 3효는 9삼입니다. 양자리에 양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사편 9장에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하는 성향이 있어서 흉이 있는 효다. 배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수상근께 구삼효가 당장 흉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구삼도 아래에 있는 산의 상효입니다. 계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삼이 여기입니다. 군자와 친비의 관계에 있고 여기 있는 상육과 응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야 되는 학계의 상효입니다. 자, 육효로 따지면 삼효인데 삼효 단계로 따지면 산의 제일 위에 있는 효다 그 말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야 된다. 그 성정을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하면 금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면 어렵다는 겁니다. 나아가면 어렵고 레하면 머물고 있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지 않으면 반일이라 되돌림이라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되돌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덕을 닦아야 되는 것이 바로 수상근께의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상근께 대상사에서 공자께서 반신수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덕을 닦아라. 그래야 자 성인지도도 얻을 수 있고 자각도 할 수 있고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도 있다.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중도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신수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앞에서 단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왕건례반이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자 왕건 례반이라는 뜻은 가면 어렵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안내자 기뿔리자 갈지자입니다. 내의 지야 인이라 안으로 내면으로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주역 공부를 이렇게 해오면서 기쁠 희자와 즐거울 낙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울 낙자는 외부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 즐거울 낙입니다. 기쁠 희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를 공부함으로써 자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락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쁠 희자입니다. 성인지도를 공부하고 성인지도를 얻고 서남으로 가면은 성인지도를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을 때는 평평한 땅 서남으로 가서 자 왕덕 중야인이라 중도를 갖다가 얻어라. 가면 중도를 얻음 이니라. 중도를 얻었을 때 성인지도를 자각했을 때 내면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저희들이 주역 16번째 깨인 내지예깨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내지예깨가 기쁠예자입니다. 진정 기쁨이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했던 것이 내지예깨였습니다. 그 내지예깨는 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성인지도를 자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자 진정한 기쁨이고 내지예깨이기 때문에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성인지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 기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인지도를 굳게 믿고 움직여야 되느냐? 일흔이 불과하고 사시가 불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어긋나지 않고 사시가 어긋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섭리가 사시의 변화와 음양의 변화로 드러나는데 단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어긋남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긋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성인지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성인지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 기쁜 것이다. 그럴 때 내면적인 기쁨, 그것이 내 힘이다. 충분히 이해가셨습니까? 절고올락자와 기쁠희자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자 왕건 내반은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아가면 어려운데 머물고 있으면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뜻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신수덕함으로써 내지야이니라 내면적인 기쁨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입니다. 육사는 왕하면 금코 레하면 연일이라 자 상활 왕건 내연은 당이 실야라. 자 육사는 이제 산계로 올라갔습니다. 가면 절코 똑같습니다. 나아가면 어렵고 레하면 머물고 있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이어질 연자 연대할 연자를 써서 연일이라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이어짐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상활 왕건 내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인 실야인이라 마땅할 당자의 자리 위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어려운데 머물고 있으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리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 부정의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리가 마땅하다는 자리는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시간적인 의미가 합쳐져 있다. 시간과 공간을 다 같이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상으로 본다면 시간적인 의미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이래서 자리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성에 비추어서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성에 비추어서 마땅하고 실야인이라 열매실자, 과실실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고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천을 하면 결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결적인 의미에서 저 실자를 결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고 결실이 있느니라. 실천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 오요입니다. 성인의 자리죠. 그래서 이요와 짝이 되는 자리입니다. 구호는 대근의 북내로다. 상활 대근 북내는 이중절야 이니라. 잠시 계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육사를 읽었습니다. 육사는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다. 그래서 자리가 바른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호를 읽습니다. 이 구호는 위와래와 친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유기와 짝입니다. 물론 중을 얻은 자리고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중정지도로서 헤쳐나가야 된다. 지난번 시간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 때 꽤 오랜 시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4개의 연관성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 중정지도로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효가 바로 구호입니다. 자, 구호가 성인의 자리죠. 또 이호와 군자인 이호와 짝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위아래와 친할 수 있는, 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효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갖출 거 다 갖춘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요 효사 보시겠습니다. 구호는 대근에 큰대자 절근자라 크게 큰 어려움에,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천지의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뜻으로의 큰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 큰대자 뒤에는 하늘천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어려움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육효 전체가 천하를 의미하니까 천하가 다 어렵다. 지금은 수상근계의 시대라서 온 세상이 다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에 그런 어려움에 법붕자 원래자입니다. 벗이 오미로다. 자,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법붕자가 어디서 왔느냐, 조개 폐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화폐를, 고액 거는 옥을 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액 거는 조개로 썼습니다. 그 한 조가 열 개입니다. 조개 열 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소액 건 화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열입니다. 옥으로 써도 옥도 마찬가지 열 개였습니다. 설계편 11장에 옥은, 그는 위옥이라, 옥이 되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근도를 보고 말합니다. 조개라고 하는 거 열 개라, 열 개는 근도, 천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부를 한 도반인 벗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도가 오고 하늘의 섭리가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호는 성인 지도를 자각을 하고 자 중도를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성인입니다. 또 오요와 이요가 인근과 신하가 세상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어려움의 북내로다. 천도가 오미로다. 자, 십이 오미로다. 하늘이 오미로다. 천도가 오미로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대근 북내라는 뜻은 큰 어려움에 벗이 왔다고 하는 것은 써이자 가운데 중자 마디절자 절제할 절자입니다. 중도로서 절제함이니라 중도로서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가 천도지 않습니까? 천도의 다른 말이 중도입니다. 중도로서 절제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설명 말씀드릴 때 이 하택규계의 어려움이나 또 수상근계의 어려움은 중정지도로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절야이라 이해 가셨습니까? 중도로서 성인지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효인 상륙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금코 레하면 석이라 길하리니 이견대인 하니라 상할 자 왕건 내석은 자 지제 내야 일세오 이견대인은 이 종기야 이니라 자 상륙은 마지막 효입니다. 자 왕 근코 나아가면 어렵고 계속해서 왕건이라는 말이 육효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험난하고 어렵고 나아가지 않으면 머물고 있으면 클석자입니다. 큼이라 길하니라 나아가지 않으면 남길 게 있고 나아가지 않으면 명예가 있고 나아가지 않으면 크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견대인 하니라 대인을 봄이 이롭다. 대인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롭다는 뜻이라고 4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왕건 내석이라는 것은 자 가면 어려운데 머물고 있으면 크다고 하는 것은 지제 내야 일세오. 뜻이 안에 있음이요. 뜻이 내께에 있음이요. 내께가 산이라 머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안에 있음이요.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 종기야이니라. 써이자 따를 종자 기알기자입니다. 그래서 기함으로써 따른다는 겁니다. 기함으로써 무슨 뜻이냐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국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국사의 자리에 있는 상륙, 임금의 서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지도를 따른다는 거죠. 기함으로서 따르는 것이다. 왜? 구호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견대인이라 이 종기야 이니라 그래서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고 대인의 말씀을 자각함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 종기야 이니라 자 기함으로서 따릅니다. 효로 따지면 상효가 구호 성인의 오효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 수산금계의 육효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성인 지도를 갖다가 자각하고 반신수덕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산근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괴상이 아래가 산이고 위가 물이라 험난한 물이 눈앞에 있을 때는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초요와 이요와 삼요는 머물러야 됐습니다. 초요와 이요와 삼요뿐 아니라 나머지 호에서도 왕건, 나아가면 어려운데 표현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만은 원래 자까지는 똑같았죠. 나아가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 자 나머지는 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사에서 설명되었듯이 자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는 멈추고 머물고 있는 것이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 머물고 있으면서 성인 지도를 바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 시성에 맞도록 기다리는 것이 수상근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상황별에 따라서 육효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수상근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무조건 사람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있으면서 성인 지도를 갖다가 자각하고 자 반신수득이라고 했죠.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인 지도를 닦아서 그때의 마땅함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근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나는 풀해자를 쓴 내수해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수상근계를 공부하고 수상근계를 해결지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난다. 그것이 바로 내수해계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수해계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수상근계 전체적인 걸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